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MM입니다.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가 허브리핑 매일매일 하루하루 영상은 또 허브리핑을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200%짜리 또 주력주 청산 기념으로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신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오늘 마지막이고 이벤트까지 해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신규 매수할 예정이니까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벤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넘기는 HMM 매각, SM그룹 인수 검토할 것,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뭐 매각이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한테 매각이 되는지, 이미 또 사이즈가 너무 커버린 또 HMM의 인수를 과연 어느 또 돈 많은 기업이 섣불리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문이죠? 근데 이제, 뭐 내년 상반기다, 뭐 내년 하반기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윤곽이 나온다 등등 뭐 아직은 뭐 사실 뭐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사실 어디서 어디다가 매각이 될 건지, 또 HMM의 또 몸값은 또 얼마가 되고, 뭐 5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기사를 꾸준히 좀 찾아보고 또 분석도 하고 하면서 또 주식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 한번 볼게요. SM그룹이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기타 범인 이것도 SM그룹 아니냐?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주가를 좀 싸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의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등등 굉장히 음모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A 시장에 다시 등장할 것을 예고하면서 SM그룹이 HMM 인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등등 쭉 얘기 나왔는데, 포스코는 일단 아니다라고 했죠.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을 뭐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6월까지 임상이 마감이 될 것이다, 2021년 말까지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겠다 라고 해도 지켜지는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은 좀 더 길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또 그런 얘기 나와요. 매각 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된 가운데, 거의 뭐 깔고 가는 겁니다. 예, 계획이 딜레이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뭐 이렇게, 아씨, 지연됐어?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최종 목표인 HMM 매각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진공이 HMM 단독 관리 체계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SM그룹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열어놓고 있다. 근데 SM그룹 아시겠지? SM그룹이 돈이 많아요. 진짜 돈이 많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돈이 많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이즈가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 HMM이. 그래서 이거 섣불리 여기에 이제 참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SM그룹이 이 그 전례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보면은 이 전기차 때문에 또 어디 인수한다 그랬었어요. HM 쌍용차 인수한다고 목전까지 갔는데 본입 차례는 또 쓱 빼면서 괜히 또 이렇게 사이즈만 키워놓고 또 기대감만 부풀어놓고 빠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따 보겠지만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들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예,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SM 그룹에서 이게 또 싸게 HMM을 하려고 또 싸면 쌀 때 막 좀 막 주워 담는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우리끼리의 의심이었죠. 어떻게 될지는 뭐 나와봐야 되는 거고. 파산 위기에 있었던 HMM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해운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측이 어렵고 뭐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중소 선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뭐가 있죠? 예. 조선, 배, 기판 관련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좀 투자를 해가지고
또 살리겠다 이 산업을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겠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가 있는 기사는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그 이거를 단순히 외국인들이 야 저가 매수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해석하기에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HMM이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뭐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쳐두던 그런 기업인데 보시면 공매도가 확 줄었죠. 네. 그럼 뭐예요? 공매도로 수익 챙기고 현물로 사가지고 왜또 어차피 외국인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니들이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지겠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여기 위에서 시원하게 쳐놓은 것들은 플러스 수익, 밑에서 열심히 분할해서 계속 사둔 거 반등했을 때는 현물로 수익, 공매도는 쇼커버. 이런 양방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거의 못 잡고 있어요. 실제로 뭐 계단식으로 계속 밀리고 있고 계단식뿐만 아니라 예, 그 질질질질 막 흐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다 상황이.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꼬리를 달아준 이유도요 여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시세를 줬고 여기를 뚫고 시세를 줬고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려줬고 여기서 한번 걸리는 이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 떠나서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거는 괜찮다. 예. 괜찮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이 바닥을 잡아주고 좀 돌아나갈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좋은 얘기를 통해서 HMM에서도 맨날 좀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굉장히 굴뚝 같은데 아 이게 참 아쉽죠. 이게 추세를 완전히 그냥 사실 이런 추세면 거의 잃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 물론 외국인들 쇼커버를 치면서 장대 항공을 뽑아줄지 아니면은 뭐 진짜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려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빠지니까 더 사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포지션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빠진다고 계속 사면은 사실 투자금은 유한한데 빠질 구멍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26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 주식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아니면 내가 진짜 주식시장 볼 시간도 없고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려있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브인제 TV 함께 신규 주력주 매수 하실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시장 많이 밀려났을 때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이벤트 꼭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문의는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